마마 심장 짠! 장어 덮밥이다. 이게 뭐 좋은지 알지? 내 장어 알레르기 있다. 부끄럽나? 네 부끄러워서 거짓말하는 거 다 안다. 너, 뭐? 어두둥 거리노. 근데 언제? 야, 좋은 말 또 나와라.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 둘이 있으니까 내 막 이 좀 떨리나? 안 꺼지나, 이씨! 내 갈비줄 숯불이가! 꺼지게. 입 맞고 꺼질래? 박력 좋고 노래도 잘하고. 니네 어떻노? 뭐? 어, 니 또 덥네. 이게 진짜로 이. 육보래. 이장호, 화이팅. 저기 미친 거 아이가? 우리 시각이가 아직 아니다. 그럼 우리 어찌는데? 나는 아직 뛰잖아. 차들은 어찌는데? 내는 모르지. 아 뭐고 이게? 니가 먼저 뛰었잖아. 휘야, 니 서방이다. 죽이네. 엄청 잡았던 것 같지? 교복까지 챙겨 입고. 기가 막힌다, 기가 막. 우리 주말에 어린이날 타러 갈까? 어린이날은 무슨? 어린이날 말이 뭐로 갈지? 그래, 그래. 엄마야. 안녕하세요. 미친나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아 조심, 이거 좀. Till only she for real, therefore we only I'm fine. 자, 진주야. 이 노래는 저 슈베르트 선생님이 이 손과 이렇게 바닥바닥 뛰는 걸 보고 만든 노래인데. 아, 그 너처럼 그렇게 묵직하게 나가면 그게 저 동태지 송어냐? 그건 확실히 다르죠. 동태는 냉동이고 송어는 화른데. 도대체 네 동 저 송어는 저 정체가 뭐야? 막 잡아가지고요 초장에 딱 찍기 전에 자연산에 됐어 인마! 먹는 얘기만 했네. 저 됐어 송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하란 말이야. 네. 그만할래? 네. 슈키는 감정, 표현력, 그리고 이 제스처 이런 거면 이게 완전히 프리마돈나급이야. 노래 제목이 뭐니 이게? 금지된 노래요. 슈키한테는 노래가 금지다. 클래식을 리핑크를 할 순 없잖아. 슈키 꿈이 뭐야? 시집 가는 거야. 그럴 줄 알았어. 시집 가. 빨리 가. 들어가. 노래 금지다. 이정호. 예. 노래 안 해? 예. 왜 노래 안 해? 예. 아, 할라 거예요. 너 지금 어디 보고 있었어? 악보. 너 악보 볼 줄 모르지? 바짝 붙어라. 장난하나? 너 붙어라. 니 내가 악보 있는 거 가르쳐주면 니네한테 뭐 해줄 긴데? 밥? 뭐를 원하는데? 니가 지금 생각하는 거
내 아무 생각 안 했는데. 순진하기는 내 조금씩 가르쳐 줄게. 잘 봐라. GBDF 솔시레파 지붕 덮어. 지붕 뭐? 이를 외우는 거다. GBDF 지붕 덮어. 아 알겠나? 알았다. AC지? 이거 뭐라고 하노? 뭔데? AC과? 아 AC과 몇 번을 설명해야 돼? 이해 안 나매. 지붕 덮어. 뭐? GBDF. 이거. 에이씨 꽝! ACEG. 너 뭘 그렇게 음악을 하면서 발광을 하면서 음악을 하냐? 맞죠? 공부 좀 했나 보다. 제가요. 아, 맘만 먹으면 뭐든 잘하거든요. 뭐. 어려운 것도 아니고. 그래 그래. 어려운 거 알지. 안녕하십니까. 어야. 아따 이리 보이 참 두 사람 잘 어울린다. 아 나쌤. 예? 야 이거 뭐 좀 쉽게 보이 어떻습니까? 뭐 가능성 좀 보입니까? 잘 보입니다 가능성. 그래요. 장호야. 네가 안 봐라. 이게 뭔데요? 찌라시 이거요. 찌라시. 이게 우리나라 최고 근위 있는 콩쿨 세종 콩쿨. 그래 뭐 찌라시다. 우와 멋지네. 한번 나가볼래? 아니다. 그냥 한번 나가자. 지가요. 그래 니가. 아니, 교장 선생님. 좀 나와보세요. 아니야. 저 지금 교장 선생님한테 잠깐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. 잠깐만. 바깥으로. 아니 뭐 이어서 얘기합시다. 뭐 말라고 그 좋은데.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. 표정이 왜 그렇게? 아니 가 밖에 그 푹푹 찍어 그거 지금. 아니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대잖아요 내가. 나쌤 같이 갑시다. 야, 야,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냐? 지금 이게 제 마음 잘 아시면서 왜 그러죠, 선배님? 대상 타가지고 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자. 뭐? 입상도 아니고 대상? 예. 악보도 못 보는 놈의 새끼를. 악보 그거야 뭐. 아이 좀 그렇고. 너 그죠? 어, 탐 크루즈 나오는. 영화 제목 한번 대봐봐. 잠꾸르지요. 그래. 미션 임파서블. 뭐라고? 미션 임파서블. 잘하네. 에? 미션이 임파서블.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한테 좀 잘 가르쳐 달라고 이런다 아닙니까? 야, 미션이 임파서블이요. 전 그러면 네가 가르치든지. 아이고 아버지. 아버지가 맹글어 놓은 이 학교. 수제자가 다 말 안 물락합니다. 에휴, 정말 또 아버님 얘기 좀 그만해. 씨, 맞아. 진짜 많이 먹었어. 씨. 선배님. 선배만 믿고 내가 갑니다. 예? 잘 좀 부탁합시다. 그 찌라시 좀 잘 안 보이소, 그 팜플렛. 예? 야. 덕. 아유, 잠깐만. 그거 괜찮아. 여기서 말어. 학교에서 뽀뽀하지 말랬지? 아니, 안 했습니다. 아니, 계속해. 억울합니다, 교수. 야, 이 콩쿨에는 전국에서 그냥 노래로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다 기어나와. 내가 너 그 마음 알겠는데 네가 아무리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도 이래 힘들어. 아, 까짓거 사과 뭐 지혜 뭐. 아니, 너 진짜로 이걸 나가고 싶은 거냐? 예. 그럼 네가 나가서 여기서 뭘 부를 건데?
넷슨 도로마. 와예, 뭐 문제 있습니까? 너 그럼 너 하신할 수 있어? 오란 씨, 하이 씨. 마시는 하이 씨 말고 이 새끼야. 그 노래는 저 높은 하이 씨 그 도움을 낼 수 있어야 소화가 되는 곡이라고. 씨. 달라비도 그 노래. 야, 그냥 웬만하면 너 다른 거 해라. 어? 에, 싫습니다. 지는 그 노래 꼭 해볼랍니다. 아이, 왜? 꼭 해야 됩니다. 어릴 때 할매랑 둘이 살았는데 지가 노래하면 사람들이 신동이라고 칭찬해주고 할매도 지를 억수로 자랑스러워십니다. 우연히 상으로 받은 CD 노래가 너무 좋아가 그때 성악에 푹 빠졌습니다. 그게 넷슨 도르마입니다. 우리 할매 죽었을 때 아무도 안 알아주던데요. 파파로티 같은 사람은 죽었다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면서 TV에서 그 노래가 떠올라 나오대요. 그때 내 결심했습니다. 나도 성악가가 돼서 큰 무대에서 넷슨 도르마 꼭 불러보겠다고. 뭐 새끼, 벌써 노래를 골라듣고 그시. 아이고. 아이고. 저 안녕하십니까? 안녕 못.